스파르타의 그 용맹함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맛을 한번 봤었습니다. 근데 이제 스파르타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들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전혀 모르거든요.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아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랬구나 라고 이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. 아 근데 내가 이거 전쟁사 하다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. 왜요? 왜요? 맨날 환상을 깬다. 스파르타 항상 많거든요 지금. 아 근데 그게 사실 뭐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스파르타가 아, 약간 반전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이게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또 선입견이 있죠. 예. 스파르타라고 하면은 무적의 전사들, 최강의 전사들, 전쟁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모든 전투는 다 이겼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시면 의외네. 라고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저희가 지난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도 스파르타를 잠시 언급하긴 했었지만 진짜 용맹했잖아요. 그렇죠. 반전이라고 할 게 있나요? 지난번에 했던 이 플라타이아 전투 이런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패했던 전투고 스파르타가 승리를 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스파르타의 강함을 보여준 예시적인 그런 전투였죠. 그리고 이 전투를 인해서 이때부터 이 페르시아에는 중장 보병, 특히 이 그리스 도시 국가의 중장 보병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자 이런 어떻게 트렌드 같은 게 생기게 된 거예요. 그 지역에서는 제일 잘 싸우니까 또 그 지역의 도시 국가들은 뭐 잘 싸우는 국가도 있고 못 싸우는 국가도 있지만 나름대로 중장 보병들을 다 운영을 했습니다. 하지만 스파르타가 워낙에 잘 싸우니까 스파르타랑 같이 싸웠던 이 아르고스 같은 그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스파르타 용병들의 몸값이 올라감에 따라 그들의 몸값도 올라가게 됩니다. 이게 브랜드가 생겨요. 브랜드가 스파르타라는 그래서 브랜드. 그래서 스파르타랑 같이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또 이게 A급 브랜드. 뭐 저쪽이 B급, 저쪽은 C급 막 이렇게 브랜드가 생겨요. 그래서 심지어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의 원정을 갈 때 이 용병 모집관한테 특별히 이야기를 했대요. 다른데 도시 국가의 중장보병도 괜찮긴 한데 나는 이 펠로폰네소스 쪽 도시 국가 중장보병 용병들을 좀 고용하고 싶다. 인기가 많았구나. 근데 이 상황 보면은 자기가 특별히 잘하지 않았는데 옆 동네가 오르니까 동시에 오른 지역들은 굉장히 뜬금없이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세상은 다 상대적인 게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본인도 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. 하긴 나름인 것 같아요. 우리도 저렇게 되자. 그래서 아르고스가 사실 스파르타랑 정말 왼수거든요. 근데 몸값 올랐잖아. 그러면 스파르타는 자기네 그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땅을 넓혀가는 전쟁만 한 게 아니라 남의 지역 도와주는 용병으로도 활동을 많이 한 거네요. 그러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특히 값이 오르니까 얘들이 막 나가요. 그래서 나중에 진짜 스파르타가 망할 때쯤 되면 돈이 없잖아요. 전쟁을 해도 돈이 없잖아요. 그러면 아예 그냥 얘들이 돈 벌러 가요. 왕부터. 가서 이집트에 가서 2년 동안 근무하고 돈 받아와서 이걸로 도시를 부흥시키자 해서 국책 사업이 될 정도로 이 스파르타 용병들이 값이 올라갑니다. 해외 노동자가 돼서 가가지고 일하고 돌아와서 그 돈 쫙 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말년이라 비참하긴 하지. 70만 왕이 애들 끌고 가서 돈 벌러 갑시다. 다른 지역 가서. 현대로 보면은 방산 수출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. 예, 그때 당시에 뭐 방산품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용병 자체가 이제 방산 수출이 된 겁니다. 근데 사실 근데 스파르타가 진짜 이게 브랜드가 돼버려가지고 되게 좋아했나 봐요. 실제에서 얼마나 너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여전히 스파르타 용병이 최고예요.